자, 일단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컨텐츠 주간 유머계 스파네기 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남자 다 넘어오게 만드는 표정. 마음에 드는 남자랑 딱 눈이 마주쳤다. 그러면 눈썹을 올리고 눈도 땡그랗게 뜨는데 입은 무조건 웃고 있어야 돼. 어? 치아 보이지 말고 입꼬리만 하늘 높이 올려. 그러면 약간 응? 왜? 이런 표정이야. 그리고 그 남자가 계속 나 쳐다보다가 문 먼저 피한다? 100%야. 이건 다 꼬신 거. 야, 똑같지 않아? 맑은 눈의 광인이래. 아니, 다르게 생겼어. 좀 더 큐트하잖아요, 이 표정이. 뭔 소리야? 6만원에 올라온 구형 경찰복. 이 정도까지 되어야 구형이 되는 거구나. 너무 구형이어서 몰랐잖아. 이게 그 경찰 코스프레인가 뭔가 하는 그거냐? 의외로 잘 모르는 구별법. 요즘 화두인 MZ세대, 그 다음은 알파세대입니다. 내가 Z세대, Z세대. MZ 묶어서 쓰는 건 좀 에바임. Z세대로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M과 Z는 따로 쓰여야 알맞다고 봅니다. Z세대의 대표 앵어르지였습니다. 세계의 5대 난제. 부먹과 찍먹. 나는 원래는 찍먹파였는데 요새 부먹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중. 이거는 중립 지키겠습니다. 윗뜻과 옆뜻. 솔직히 나는 윗뜻이 좀 더 취향이야. 근데 안 뜯길 때가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뜻을 합니다. 검지휠, 중지휠. 게임할 땐 중지휠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검지휠로 내려요. 앞뜻, 꼭뜻. 에? 바나나 앞뜻이 가능해? 당연히 B 아니야 이거? 아니 앞에 뜯기나? 난 굳이 A를 하나? 느낌 들게? 나는 B로 해. 자, 그리고 마지막, 벽에 붙인 휴지, 벽에 떨어진 휴지. 나는 B. 이게 좀 더 뜯기 편함. 아, B가 맞네요. 아,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역시 그럼 님들도 탕수육은 부먹이시죠? 아, 역시 역시. 모쏠 특징. 모쏠의 특징. 개철벽. 자연적인 만남을 추구함. 괜히 이성을 보면 긴장함. 소개받기 싫어함. 자존심이 매우 강함. 그냥 못생기. 야, 이게 제일 현실적인 이유 아니야? 다 솔직히 중요하지 않고 10번이 그냥 메인인 것 같은데. 나는 일단 1번은 맞는 것 같아. 1번. 2번? 난 자만추 맞아. 덕질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이돌 얼굴 크기 실감. 와우, 얼굴이 주먹만하신. 야, 무슨 에어팟이야 이거? 와, 얼굴 근데 진짜 작다. 와, 수면용한데가 이렇게 커? 거의 뭐 마스크인데 마스크? 엥? 아니, 소주잔 엄청 조그만 텐데? 얼굴이 한 소주잔 두 개 정도? 같은 사람이 맞는가? 와, 강아지한테 쓰는 모자를. 해피밀 장난감을. 저게 맞네. 그리고 반대의 경우. 바카스야 이거? 엄청난 미니 포션 먹는 느낌이지 않아? 바카스 샘플 같은 느낌. 에이, 이거는 합성이지. 에이, 이거 마이크가 너무 작잖아. 에이, 거짓말은. 갤럭시 노트 아닙니다. 그러면 뭔데요? 갤럭시 탭! 노트가 아니라? 와, 역시 고인이시다, 고인. 극이네요 이거는. 앙증 맞네. AI 움짤. 엥? 이거 AI? 아니 근데 언뜻 봐서는 AI인지 모르겠지 않아? 나 나중에 AI가 엄청나게 발전한다면 한 명 인터넷 방송 시키고, 한 명 유튜버 시키고, 한 명 틱톡커 시키고, 그럼 되겠다. 개꿀. 저기 너 말이야. 헬스장은 없니? 이 근처에 이분이 왜 나와? 페어 좋아하는 것까지 어떻게 고증 잘했다. 와, 재밌다 이런 거. 일본 애니가 양배추의 진심인 이유. 양배추야? 공 같다 공. 이 애니는 2006년 애니메이션인데 원래도 작품으로 논란이었는데 이걸로 제대로 터졌다고 함. 이 양배추 사건은 애니계에 큰 논란이 되었고 이 뒤에 나오는 애니에 양배추만큼은 제대로 묘사하는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생김. 요것도 고쳤네요? 아예 실사를 붙인다거나. 와, 잘 그린다. 그냥 양배추만 혼자 작화가 다른 수준으로 묘사가 되는 경우도 많음. 돌려가려고 일부러 이렇게 그린 애니도 있었고 이런 작품이 고증이 생기는 양산형 애니도. 우와!
양배추만큼은 묘사를 깔끔하게함. 양배추 캐리어람. 양배추가 밈이 됐구나.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애니의 양배추인지 다 알 것 같다고? 어따크. 여자들만 아는 남자 외모 평가 속뜻 7. 못생겼어. 여자들은 최대한 돌려 말함. 진짜 못생겼다는 듯. 착하게 생겼어. 못생기진 않았는데 뭔가 애매함. 이성으로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남자답게 생겼어. 칭찬에 경계가 있는 애매한 말. 크게 호감 갈 때 하는 표현은 아님. 딱 맞는 것 같아. 웃기게 생겼어. 어느 정도 호감에 바탕되는 말.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음. 글쎄 이건 모르겠는데. 웃기게 생겼어? 아닌 것 같아. 주위에 여자 많게 생겼어. 단순히 잘생겼다는 표현에 넘어 남자로서 매력을 느낄 때 쓰는 말. 뭐 그거는 남자로서 매력을 느낄 때 쓰는 말까지는 아니고 주위에 여자 많게 생겼어는 진짜 그냥 걔 잘생겼다. 남자들은 잘생긴 남자 보면 뭐라고 해? 그냥 잘생긴 사람 보면 잘생겼다고 해? 아 돌려서 말하는 거 없어요? 와 아 그렇게 말해요? 한국게임 역해 특징. 동양게임의 특징인데 지금부터 하는 말은 동양게임의 특징이라고 함. 역해가 있음. 보통 입혀놓은 걸 보면 아무 이유 없이 허벅지가 노출돼 있어. 아니 그게 좋은 거라고요. 아니 지금 판타지 세계에서 칼질해야 하는 상황인데 비현실적으로 허벅지 노출. 아니 뭐 게임에서라도 비현실적일만 하지 않나? 무엇보다 골반이랑 미드도 크고 언제나 하이힐을 신고 있지. 아 좋은 거지 이건 뭐. 아니 왜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게임이라고. 이게 게임이지. 네 나는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예쁜 옷 입히는 게 좋더라. 약간 대리만족도 되고 좋은 것 같아. 난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 저기 혹시 상하수도 잘 아시나요? 누구세요? 중고나라 보고 연락 드렸어요. 졸업한 지 좀 돼서 책 사시려고요? 제가 토목과 학생인데 진짜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고 싶어서요. 모르는 문제는 책을 사서 공부를 하셔야죠. 내가 스터디도 아니고 차단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갑자기 연락해서 가르쳐달라는 게 무슨. 이것이 대학생? 일본의 숙박 전용 PC방. PC방인데 숙박 전용인 거야? 오 근데 숙박 전용이 같이 있다는 건 좋다. 화장실도 깨끗한데? 아니 세탁실도 있어. 잠깐만 12시간 이용료 1900엔이면은 한 그래도 2만원 정도 되는 건가? 아니 잠깐만 일주일 이용료에 그럼 20만원인 거야? 싼 거 같은데? 진짜 잠만 잔다 생각하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와중에 한국 PC방은 아침 식사됩니다. 세종대 호텔 경영학부 출신 10년 경력 외식 창업 컨설턴트 직접 운영. 이 정도 밥집 아니에요? 왜 그런 분이 PC방에서. 자 그럼 오늘의 유머 게시판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봐 아빠 바로